또 이제 이렇게 중도를 설명해요. 사실 그쪽에 보면 세존이시요. 바른 견해, 중도를 구체화시킨 게 팔정도라 그랬잖아요.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정견. 중도를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근데 중도가 바로 팔정도라 그랬는데, 팔정도는 정견, 정어, 정업, 정명, 정전진, 정념, 정정 이러잖아요. 그 앞에 말하는 정, 바를 정자. 무엇이 바른 겁니까? 바르게 봐라. 바르게 생각해라.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사유해라. 뭐가 바른 거예요? 중도적인 관점, 연기적인 관점, 무아와 무상에 입각한 관점, 그게 이제 바르게 보는 관점이에요. 자비에 입각한 관점. 왜? 연기, 자비, 중도, 무아, 다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를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중도적인 관점, 그게 바로 정이에요. 정, 바른 것. 바르게 본다는 거죠. 첫 번째, 바른 견해, 바르게 본다. 그게 팔정도의 첫 번째이자 바르게 보는 게 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견, 중도를 구현한 정견이라는 거, 바르게 본다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바른 견해를 100% 펼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세간에는 두 가지 의지하는 것이 있으니, 있음과 없음이다. 무언가에 집착하면 신경 쓰이고,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에 의지하게 된다. 집착이 없으면 경계에 집착하거나, 연연해 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 괴로움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내버려 두고, 괴로움이 멸하면 멸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 거기에 대해 의심하거나 미혹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알게 되니 이를 바른 견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간에는 우리가 있음과 없음이라는 두 가지에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12연기 엊그제 12연기 강의했죠? 지난 시간에? 예, 그 12연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유가 만들어지잖아요. 유를 내가 만든 거죠, 그죠? 수, 애, 취, 유, 생, 노사, 생, 노사, 생겨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해냈잖아요. 여러분 한 생각에서 12연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남편도 자식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 세상도, 부산도, 대한민국도, 지구도, 별도,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대상을 보자마자 촉하자마자 느낀다 그랬는데, 좋게 느끼거나 싫게 느끼는 거는 강렬하게 만들어내요, 내 인생에. 근데, 그저 그렇게 느끼는 것들은 사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버려지는 느낌이다, 이 소리예요. 즉, 세상에 있는 그대로 다 있어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 세상을 가지고 내가 좋은 느낌은 애욕과 취착을 일으켜서 집착해서 생겨나게 만들어요. 싫은 것은 막 미워하는 마음, 밀쳐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싫은 걸또 만들어내요, 내 인생에. 그래서 이 유를, 있음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람은 언제나 있었지만 나에게 아무 문제를 가져다 주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졌거나 그 사람이 너무 싫어졌다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갑자기 나에게 와서 취하게 되는 강렬한 있음으로 등장을 해버려요. 좋은 쪽에 있음이거나 나쁜 쪽에 있음이거나, 그래서 좋은 쪽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싫은 쪽으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거부하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창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좋아 죽겠거나 막 싫어 죽겠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사수,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불고불락수라서 좋거나 싫은 것도 아닌 느낌이라서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인연들이에요, 대부분은. 그런 데는 크게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아요. 괴로움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광안리 앞바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시험 떨어져가지고 너무 충격받아가 너무 괴로워서 여행을 떠나온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괴롭지만 난안 괴롭잖아요. 왜? 나와 인연을 맺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내 인생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사실은 그렇게 문제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있어요. 나에게 와서 강렬한 어떤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한 생각 일어나요. 한 생각 일어나서 갑자기 누가 좋거나, 누가 싫거나, 갑자기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집착을 하거나, 혹은 친구들과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야, 요즘에 이런 걸 해야 된대. 이거 안 하면 시대 뒤떨어진대. 뭐, 아니, 뭐, 어디 투자를 해야 된대. 여기 투자하면 무조건 잘 된대.
막 이런 얘기를 듣고 갑자기 한 생각이 일어나서 창조가 되는 거죠. 한 생각이 창조가 되면 그걸 못하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걸 하지 않으면 괴로울 것 같고, 이런 이제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 유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있음과 없음에 의지합니다. 있느냐 없느냐,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남편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 모든 것이 있고 없고에 나라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몸이 있느냐 없느냐, 이 모든 있고 없음에 우리는 의지해가지고 괴로움이 생기고 행복이 생겨요. 그런데 있다라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또 근데 그 집착이 없으면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없죠. 연연해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겠죠. 근데 뭔가를 내 안에서 강렬하게 있다라고 만들어내고, 좋은 것이라고 만들어내고 싫은 것이라고 만들어내서 있게 만들었어요. 내 인생의 생으로 12연기를 통해서 생으로 창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있게 된 것들이 나를 집착하게 만들고, 나를 연연하게 만들고, 내 인생에 분별하게 만들고, 좋고 나쁜 무언가를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건 내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할 때 괴롭고, 싫은 건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할 때 괴로움이 창조가 돼요. 있다 없다라는 이 분별에서 괴로움이 창조가 돼요. 그런데 여기 말한 것처럼 괴로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기는 대로 내버려 두고, 괴로움이 멸하면 멸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 즉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에 내가 개입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냥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준단 말이죠. 생겨난 것, 내 인생에 등장한 것은 그냥 등장한 대로 내버려 두고, 퇴장하는 건 퇴장한 대로 내버려 둔단 말이죠. 목전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집 앞에 창문 열고 있으면 무수히 많은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내 인생에 내 눈앞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 존재, 조건, 상황,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여기저기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세계여행을 했어도 사실 내가 세계여행을 한 걸까요? 나는 그냥 언제나 이 자리에 있는데, 이 눈앞에 있는데, 언제나 눈앞에 있었는데 다른 풍경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마치 저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세계여행한 사람이 같은 앵글에서 나를 정중앙에 두고 뒷 배경만 달라지게 해가지고 막 춤을 추는 그런 영상이 있더만요. 나는 언제나 내 발등 위에 있었어요. 내가 마치 그 헬스장에서 이렇게 10분을 달리든 20분을 달리든 늘 그 자리인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움직이긴 움직였지만, 그래서 주변 보는 풍경들은 달라졌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나 발등 위에 있었어요. 눈앞에 있었어요. 세상이 내 목전에서 생겨나고 사라져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이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하더라도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사실은 광안리 앞바다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과 똑같이, 내가 취하거나 버리지만 않으면, 취사 간택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선에서는 취부득 사부득 이래서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만 않으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게 만들어내고,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거기에 힘을 실어줘서 그걸 실체화하고, 그럼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것만 없다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볼 뿐이죠. 깊이 개입시키지 않아요. 그냥 일어났을 뿐, 이미 사라지면 사라졌을 뿐, 그 모든 걸 허용해줘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허용해 준단 말이에요. 시비 걸지 않고.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이 세상이 왔다 가요. 모든 것이 경험이 돼요. 그런데 그걸 취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그냥 허용될 뿐,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내가 취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이 허용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괴로움이 만들어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있다라는 데 걸리고 없다라는 데 걸려버리면 있다 없다라는 최초의 분별, 이 분별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된다. 그래서 있다거나 없다라는 그런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게 중도의 길이고 그게 바른 견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은 이게 생이다 멸이다라는 사실, 내가 생겨났다 아니면 소멸됐다, 내 인생에 등장했다, 내 인생에서 퇴장했다라는 그 분별,
그래서 그 분별에 내가 생겨난 것들 중에 내가 어떤 건 집착하고 생겨난 것 중에 어떤 건 싫어하고 이런 취사 간택을 하면 생멸이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온다. 좋은 게 생겨나면 행복한데 나쁜 게 생겨나면 괴롭고 좋은 게 사라지면 괴롭고 나쁜 게 사라지면 기쁘고 이렇게 생멸에서 괴로움과 즐거움이 생겨나요. 그런데 생멸의 본성이 뭔지를 안다면 생멸이 본래 없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불생불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생겨난 것도 내가 허망하게 의식으로 창조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생멸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생불멸이 돼버려요. 그러면 무생법인이라고 해서 아 본래 생겨난 바가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구나라는 진리, 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는 생겨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사라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 내 머릿속에서 한 생각, 내 자식을 이런 쪽으로 키워야 되겠어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 집착했으면 그 집착한 생각 때문에 자식과 씨름도 해야 되고 다투기도 해야 되고 너 이거 해라 또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기쁘고 그렇게 안 될 때 괴로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한 생각을 생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생겨났지만 중도적으로 다룬다면 아이에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중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중도적이지 않고 극단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너 엄마 아빠가 생각해 봤는데 너 A라는 과에 가서 A라는 대학, A라는 과를 가야 돼. 그래야 넌 성공할 수 있어. 너 성격이 그게 맞아. 아들은 저는 그거 싫은데요. 저는 딴 과 딴 대학 가고 싶은데요. 아니라니까 엄마 아빠 말 들어 하고 막 이렇게 만약에 싸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부딪히고 서로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치우친 견해죠. 근데 머릿속에 자식에게 야, 이 아이가 이걸 하면 정말 좋겠다는 한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그러면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도라고 해서 아이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니 이거 해 이러면 당장 반발심이 있죠. 그리고 항상 그런 습관적으로 얘기하던 부모님 밑에는 그 자식은 부모님이 뭘 얘기해도 듣자마자 바로 거부감부터 들어서 뭘 얘기해도 일단은 안 들어요. 일단 싫다고 하거나 싸우거나 하고. 그런데 평소 습관이 중도적으로 들려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중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중도적이냐? 한 생각 번뜩 있는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너 시간 있을 때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니까 시간 있을 때 얘기 좀 해줘. 내 중요한 얘기 해줄 테니까. 그럼 본인인지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왜냐하면 이게 어떤 내 마음 상태가 어떨 때 이걸 듣느냐에 따라서 이걸 똑같은 얘기인데도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이게 안 들리고 싫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이 확 열릴 때 들을 자세가 되어 있을 때는 더 긍정적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막 얘기하면 걔는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친구하고 싸우고 들어와서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그 얘기를 하면 당장 그게 좋게 들리겠어요. 그러면 싫다는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도라는 게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어떤 삶의 요령일 수도 있어요. 삶의 지혜이고. 그래서 너가 들을 준비가 됐을 때 얘기해. 내가 아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 테니까. 그럼 얘가 나 지금 이제 별일 없어 얘기해봐 이러면 이거는 내가 그냥 한 생각 일어난 거니까 이걸 꼭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들어. 진짜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냥 나는 그냥 이 생각이 나서 너한테 좋을 것 같아서 한 생각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마음대로 하면 돼. 편하게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해봐 빨리 얘기해봐 뭔데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 일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끝! 난 여기서 끝났어요. 그 듣든 말든은 이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 문제지. 아닌데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아닌데 어떻게 얘가 내 자식일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아닌데 얘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한 분의 부처님이에요. 그냥 한 분의 부처님이에요. 완전한 한 분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이가 미래에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는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아요. 본인의 머리는 모르죠. 머리는 모르죠. 근데 본인의 삶이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되면 그걸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얘가 뭘 할지 모르겠다고 해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얘가 아직 시집 장가를 못 갔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군인들 얘기해 보면은 진짜 한 90% 이상이 내가 뭐 할지 몰라요. 뭐 해 먹고 살지 몰라요. 대학생들 몰라요.
그런데 시절 인연이 탁 맞아떨어지면 그냥 저절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 안에, 너 안에 완전한 한 분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너 인생을 너 스스로 갈수 있는 지혜가 완전히 구족돼 있다. 그리고 그건 시절 인연 따라 저절로 찾게 되어 있다라는 그 진실을 믿으면 내가 조언은 해줄지언정 거기 집착하진 않겠죠. 얘가 만약에 콧등으로도 안 들으면 그럼 인연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도 내가 도저히 이걸 포기를 못하겠으면 나중에 기분 좋을 때한번더 얘기할 수 있겠죠. 한두 번, 세 번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부처님 방식을 택한다면 부처님도 한세 번까지는 얘기했어요. 근데 세번 얘기해도 안 들으면 오케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부처님 고향을 멸망시키려고 코살라국 왕이 전쟁 군사를 일으켜서 갔을 때 부처님이 한번 맞고 두번 맞고 세번 막았어요. 네 번째 갈 때는 이 나라와 저 나라 간의 집단적인 공업이라 내가 이제 더 이상 할수 없구나 내버려뒀어요.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그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말라는 게 아니죠. 하되 과도한 집착 없이 얘기를 하면 아이 입장에서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습관이 들어있잖아요. 이거 해 저거 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처음엔 좀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 엄마 아빠가 다 결론 내주는 게 아니구나,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구나, 최종 결론은 내가 내려야 되는구나 에 대한 책임감, 막중한 책임감 같은 것들을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 이거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과를, 내가 업보를 내가 받아야 되네, 이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신중해지고, 또 그렇게 되면 자기가 모르잖아요.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부모님한테 의견을 자꾸 물어요. 나 이런 사람을 사귀는데 얘랑 결혼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어를 부모님한테 말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물을 수 있죠. 왜? 부모님은 어차피 나에게 최종 결정을 나에게 맡겨 지혜롭게 조언만 해주시고 딱 빠져주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더 귀중하게 귀담아 듣죠, 자식들이. 더 귀담아 듣죠. 함부로 막 그냥 귀찮아하고, 아, 짜증나게 맨날 그 소리야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삶에 대한 중도적인 지혜입니다. 그 무엇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하게 내가 하는 건다 하는데, 자식 교육도 하고, 육아도 하고, 남편하고도, 모든 걸다 하는데, 하되 하는 바가 없이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집착하는 바 없이, 치우치는 바 없이.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법은 무엇이 법입니까? 삶이 바로 법이에요. 삶이 바로 부처고, 삶이 바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를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대로가. 이대로가 실상이면서 이대로가 허상이에요. 이대로를 관념으로 보면 이거는 허상이잖아요. 관념이 본 거니까 허상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윗바사나에서 보면, 직진심에서 보면 이대로가 실상이에요. 이대로가 실상. 이것만 실상이겠어요? 삼라만상, 두두만물, 만상 모든 것이 실상 아닌 것이 없어요.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에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어. 실패하는 것 같은 연극에 처할 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어. 삶이란 실패가 없어. 내가 죽는 거 실패 아닙니다. 성공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죽어요. 죽음에 꼴이 나는 건 그냥 성공이에요. 왜? 누구나 해야 될걸한 거니까. 실패라는 생각만 없으면 죽는 것이 실상이에요. 늙는 것이 실상이고 병드는 게 실상이에요. 이대로가 그대로 실상이에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 지관에서 보기만 하면 여기서 실상을 봐요. 여기서 법을 만나요. 진실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법을 내 식대로, 내 개념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식대로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정치인들은 이렇게 판단해야 돼, 저렇게 판단해야 돼,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고, 국가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건 어떻게 되고, 저건 어떻게 돼야 되고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아까 중도적으로 하듯이 생각할 수는 있는데,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TV 보면서 정치인 욕할 수 있죠. 그런데 과도하게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재미로
재미로 친구들하고 뭐 정치가 이러니 저러니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중도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좋고 싫은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있긴 다 있는데 있으면서 없는 거죠. 거기 내가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있고 없음이라는 허망한 착각, 허망한 망상의 이 분별 망상이 만들어 놓은 그 허망한 허상에 끌려가지 않고 딱 자기 주인공으로 내 안에 법이 딱 서 있어요. 내가 바로 부처라는 게, 여러분 지금 누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누가 살았어요? 내가 없다니까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해 그렇지 나라는 건 없어요. 나라는 거 없어요. 법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부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대기대용이라고 그래요. 대기대용.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 그게 아니고 대기. 거대한 이 우주법계라는 법신부처님의 기관이 대용. 크게 우주법계라는 우주 전체를 한바탕으로 굴리고 있다. 한바탕으로 굴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한 생각 이렇게 해서 이 우주 전체를 굴리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일으킨 이 한 생각은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죠. 내가 원래 부처예요. 그래서 그 근원의 어떤 뭐랄까 믿음? 어떤 믿음?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 이게 이제 오늘 저녁 때 명상법회 때 이제 제가 얘기를 할 내용인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 염불, 염법, 염승이라 해가지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간절한 믿음. 부처님이 두려운 게 있을 때, 힘들고 괴로운 게 있을 때, 두려운 게 있을 때 언제나 염불, 염법, 염승해라. 부처님을 염하고 법을 염하고 승을 염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간센보사, 간센보사, 간센보사 염불하라는 그 소리가 아니라 항상 부처님을 마음속에 두라는 거예요. 즉 법을 마음속에 두고 부처님을 마음속에 두고 승을 마음속에 두라는 것은 내 안에 불법성 삼보가 있거든요. 내 안에 본래 불이 있고 본래 법이 있고 본래 내 안에 청정한 어떤 청정한 수행자의 그것이 내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구족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래 구족된 본래 지혜, 본래 완전한 지혜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분별심과 생각으로 인생을 사니까 괴로운 일이 생겨요. 두려운 일이 생겨요. 근데 두렵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염불, 염법, 염승하면 아, 내 안에 본래 부처 이것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귀의하겠다. 내가 갈 곳은 본래 부처. 나라는 겉에 드러난 중생심의 내가 아니라 본래 부처로서의 그 불법성 삼부로서의 나 자신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간절한 염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러게 되면 그 두려움에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허상의 나를 주인 삼아 쫓아가지 말고 실상의 법신 부처님으로서의 불법성인 이 나를 의지한다면 거기서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은 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도 실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세상에는 더 이상 두려움, 괴로움이 없어진다. 잠시 쉬었다가 얘기하겠습니다.